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엇갈린 표정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미증시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중 한때 국채 수익률이 10년물이 2.7%를 돌파를 하기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다우존스는 0.4% 오르면서 34,721선에, 나스닥이 1.43% 빠지면서 13,711선으로 가장 큰 폭으로 빠졌고요. S&P 500은 0.27% 약보 합권 정도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 기술주가 특히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자세한 기술주 흐름도 살펴보시죠. 애플은 1.19% 밀리면서 $170 선으로 마쳤는데 오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애플의 하드웨어 구독 전략이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46% 밀렸고 알파벳 A는 1.91%로 세 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존은 2% 넘게 빠졌고요. 테슬라가 3%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이버 픽업 트럭 생산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세가 시현이 된 거고요. 엔비디아는 4.5%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최근에 반도체주의 투심이 계속해서 악화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반도체주의 특히 투심이 계속해서 안 좋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죠. 빅스 지수는 1.81% 빠지면서 안정적인 좀 모습을 나타냈고 21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WTI는 2.3%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포함하는 5차 대러시아 제재를 부과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0.4% 오르면서 마쳤는데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간 기준 1.1% 상승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주 흐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실적 발표한 기업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40부터 볼 텐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7%대 상승을 하면서 $186 선으로 마쳤고요. 반면 로빈후드는 6%대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한 점이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0.54%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이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요. 미 국방부와 협력할 수 있는 주요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런 소식이 나타난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 방어주 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오히려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고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머크는 1%대 상승 탄력으로 마쳤고 CBS셀스 2.9%대 급등, 홈디포가 2.76% 상승으로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외신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최근 성장주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짚어드렸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오히려 성장주의 매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 Wall Street week ahead beaten down growth stocks are luring as Fed slows US economy. 최근 연준이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성장주는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온 건데요. 성장주는 올해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러셀 1000 성장지수는 전년 대비 11%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것은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또 성장주의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을 잠식할 거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가치주는 경기 호조와 급등하는 상품 가격으로부터 오히려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경기를 둔화시킨다면 움직임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에게 성장주의 매력이 오히려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주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온 플로우뱅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있었는데 이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If these recession fears grow, then you are going to have a big shift away from value stocks. 강조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가치주로부터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이어서 sustainable earnings growth will become more important again 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익 증가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강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성장주에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Transport stocks keep falling as analysts says a freight recession is likely inevitable.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운송 섹터가 최근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헤드라인을 앞서 살펴보셨듯이 월가 분석가들은 화물 운송업계 침체가 거의 불가피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8거래일 연속 운송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부재를 살펴보면 B of A downgraded 9 transport stocks including UPS which suffered an 8th straight decline 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UPS를 포함한 9개의 운송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운송 섹터가 위축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강조된 부분을 살펴보면 Deteriorating demand outlooks and rapidly falling freight rates 라고 강조가 됐는데요. 운송 섹터의 수요 전망과 가격 결정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increasingly softer amid signs that demand is waning and not because of increased capacity 라고 강조를 한 건데 물류 여력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 면에서 증가하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특히나 또 강조된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최근 truckload market condition rapidly deteriorated in the back half of March 이렇게 밝히면서 철도 운송 시장에서는 3월 물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운송 관련주에도 최근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운송 관련주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메이커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리튬 가격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화제를 모은 발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lon Musk says Tesla may have to get into the lithium business because costs are so insane. 특히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표현이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insane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트위터를 통해서 자세한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조한 내용은 Price of lithium has gone to insane levels. Tesla might actually have to get into the mining and refining directly at scale unless costs improve. 라고 밝히면서 최근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리튬 산업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시사를 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There's no shortage of the element itself as lithium is almost everywhere on earth but pace of extraction or refinement is slow. 라고 강조가 됐습니다. 리튬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채굴과 정제의 속도가 너무 느린 점을 지적을 한 거죠. 이렇게 머스크는 지난 10년간의 리튬 가격을 나열을 하면서 테슬라는 비용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리튬은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로 지난해에만 가격이 480%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머스크의 트윗이 테슬라의 리튬 채굴 가능성을 언급한 첫 사례로 알려진 만큼 머스크의 발언이 리튬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는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